혹시 그 외국인 분들도 점사 가능하잖아요. 네? 가능하죠.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누구? 이름도 너무 길어. 귀여워? 아니요, 귀여운 게 아니라 길다고. 블라디미르 푸틴. 푸틴? 네, 러시아 대통령이죠. 오, 오, 오. 1952년 10월 7일인데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. 그래, 나 오늘 욕하게 해야지, 상추? 나 오늘 이 사람 얘기하면 나 욕해야 돼, 지금. 뭔 욕을 해요? 어? 아니, 나는 모르겠고, 다른 거는 이 사람 사주는 뭐 대통령이잖아. 네. 그치? 대통령. 이기적인 대통령. 네. 어? 지밖에 모르고, 지밖에 모르니까, 씨발, 나 지금 기름값이고 뭐고 다 올려놓고, 지들 전쟁하는데 우리, 어? 뭐야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욕심이 장난 아니잖아. 욕심이 생긴 걸 봐봐. 내가 한번 얼굴 본것 같아. 어떻게 아, 푸딘이요? 그래, 하루 자체가 그래. 진짜 짜증나는 사주고 있잖아. 그리고 빨리 전쟁 끝내라 그래. 나 아주 그냥 어디 기도 다니고 하면 기름값 아까워갖고 맨날 기름 때문에 걔 자꾸 얼굴 생각나고 짜증나니까. 푸틴한테 하실 말씀 있어요? 네? 빨리 그냥 끝내. 빨리 끝내시오. 존말할 때 빨리 끝내시오. 선생님이랑 동갑인가? 아,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오빠요? 오빠지. 오빠한테 좀 얘기 좀 한번 하세요. 오빠, 나 얼른 끝내시오. 좋게. 욕심 부리지 말고. 진짜 전쟁 빨리 안 끝내면 내가 진짜 머리카락 딱 뽑아갖고 누구 사람들 있으면 내가 뽑았다가 양밥할 거다. 양반이 뭐예요? 허사비에 찌른다고? 바늘으로? 찔렀다. 전쟁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? 곧 끝나. 곧? 곧 끝나. 어떻게, 어? 이렇게 자기 자존심 가지고만 저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. 이 소통. 예. 네. 어? 그게 안 되잖아. 막행이 아니야. 막행이 아주 그냥. 막행이. 내가 봤을 때는 세상 막행이야. 나 이런 소리 해가지고 공저 끌려가는 거 아니야? 러시아에? 응. 나 러시아 싫거든? 응? 아니, 요새 러시아에 유튜브가 안 나온대. 아, 진짜? 아, 예. 전쟁 중이라?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, 아주. 나 이기적인 사람들 딱 싫어. 오빠는 무슨 오빠요. 왼수 같구먼. 알았지? 양박 알겠어요. 예. 콕콕콕콕 하기 전에, 콕콕콕 하기 전에, 얼른 전쟁 끝냅시다. 물가 안정되고.